부탁드릴게요. 도덕성에 대해서 무제한 검증을 받아야 된다는. 오늘은 여야 내부자들은 대선 전국을 어떻게 읽고 있는지 남해당 대선 판세를 분석하는 시간 특별히 준비해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제 윤석열 전 총장이 이제 출마 선언을 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 많이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의원님께서는 안 가셨죠? 저는 이제 다른 대선 주자들도 여러 분 있고 한 군데 가면 다 가야 되거든요. 예. 가고 싶지 않는 분도 있는데 괜히... 갔다가 또 다음에 네. 다른 분은 가지 않으면 마음이 들키니까 그래서 아예 전부 안 가는 걸로. 공평하게 안 가는 걸로. 네. 다 안 가면 나중에는 뭐 떨어지는 국물은 없겠네요. 네. 이기면 우리 편. 아, 이기면. 네. 그 어찌됐든 간에 이제 출마 선언 관련해서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두 분은 이걸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네. 뭐 의원님은 뭐 물어난 만화 아주 나쁘게 보셨겠죠. 네. 아니요. 나쁘고 좋고가 아니고 네. 그냥 말을 되게 약간 자극적인 말을 되게 많이 했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정치 선배니까 네. 좀 윤석열 총장한테 충고 겸해 조언을 드리면 이 자극적인 말을 많이 하면요 네. 반드시 부메랑이 됩니다. 아.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국민 약탈 정권이라고 그래요. 네. 지금 우리가 뭐 우리 문재인 정부가 무슨 일제 총독부도 아니고 이 약탈 정권이라는 게 그러니까 완전히 정치적으로 이제 이 과장법이잖아요. 아니 근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 윤석열 총장이 법조인이었잖아요. 법률 용어로는 강탈이라고 해야 되는데 약하게 해서 약탈. 아, 강약의 조절이었군요. 그렇죠. 야, 이거 김재원 의원님 아, 이렇게도 또 해서 거의 뭐 그냥. 예. 근데 약탈 정권이라는 표현을 쓴 걸 보고 제가 어디 그 소셜 미디어에 그런 게 올라왔더라고요. 우리 장모님이. 예. 그 요양병원에 23억을 이제 가져가셨잖아요. 아, 장모 의혹, 예, 예. 예. 그게 부정수급이 됐다고 그래서 문제가 예. 됐는데, 야, 이런 게 국민 약탈 아니냐? 아.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부당하다고 생각되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자발적인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데, 네. 그러니까 왜를 보는 거예요, 이게. 알겠습니다. 나 왜 이렇게 자극적으로 얘기를 했나? 제가 네. 이해가 안 가. 아니, 약하게 했다니까요. 예, 예 알겠습니다. 뭐... 이제 본격적으로 남해당 판세 좀 분석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주당 김종민 의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야권의 대선 최대 관전 포인트 뭘로 준비하셨습니까? 뭐 일단은 뭐 저는 여러 가지 이제 관전 포인트가 있는데 예. 뭐 일단 지금 많은 관심이 X파일 아닙니까? 네. 네. 전 역시 그게 큰 쟁점이 될 거다. X파일이. 윤 총장은 제가 보니까 국민의힘이 입당하기 전에 무사히 무사히 입당할 때까지 갈 수 있느냐. 이 검증에 이 강을 건널 수 있느냐. 그게 나는 제일 관건일 것 같아요. 네. 그럼 뭐 말 나온 게 이거 여쭤보겠습니다. 엑스파이 관련해가지고 오늘 그 윤석열 전 총장이 국회 출입 기자들 만나는 동안에 그 부인 되시는 분이 인터뷰한 보도가 또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추미애 전 장관께서 이미 또 그와 관련해서 또 폭로성 인터뷰를 했어요. 그리고 나니까 아마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의 부인이 네. 그에 대해서 좀 해명을 해야 되겠다고 또 생각을 하고 또 자신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 적절하게 저는 해명을 한 것이 아닌가 시기적으로 아, 잘한 선택이다.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입당하기 전에 벌써 물어뜯으려고 우리 김종민 의원님부터 저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서 해명을 하는 것이 맞죠. 아,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정무적으로 잘한 판단이라고 보십니까? 아, 당연히 잘 못했죠. 아, 잘못한 판단이에요? 아니, 저는 좀 약간 깜짝 놀랐어요. 저 얘기를 왜 하지? 네.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술자리에서 저런다니까. 그야말로 그건 술자리 방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얘기 수준이지. 아. 우리가 공식적으로 얘기를 올릴 만한 근거가 아무것도 없는 얘기예요. 그냥 카더라예요, 카더라. 네네네. 근데 지금 정치권에서 카더라 가지고 적어도 대선 후보 가족 관련해서 네네. 그 얘기하는 거는 저는 맞질 않다고 봐요. 아. 그래서 저는 그 그거는 그 당의 대표이시고 전직 법무장관께서
왜 그런 이야기를 하셨대요? 그럼 법무장관님한테 여쭤보셔야지 저한테 보고 제 생각을 얘기를 해야죠. 네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거를 뭔가 좀 전략적으로 판단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니까 거 봐, 우리한테 이제 이런 의혹이 있지만 다 이렇게 말이 안 돼 하고 딱. 그럼 진짜 중요한 의혹에 대해서 물타기하는 전략으로 보신다는 거군요. 그런 의도가 좀 있지 않나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이제 그 이렇게 대선 후보가 한쪽에 나와서는 지금 말씀하신 아주 저질스러운 이야기를 한쪽에서는 하고는 네. 다른 쪽에서는 우리는 한 적 없다 그러고 또 그리고 뒤에서 아, 민주당이 전략이군요 이것이. 뒤에서 수군거리고 어. 그러면서 아니에요, 해명하면 아니 우리가 누가 그런 이야기 하라 그랬냐고 그러고 그렇게 하는 전략인데요. 역시 참 그건 아니에요. 아니고 알겠습니다. 지금 저렇게 알겠습니다. 최고위원님 민주당 탄세 분석 해보겠습니다. 9명 민주당 탄세는 9명이 있지만 네. 8명은 어차피 그 별로 주목받지 못하기 때문에 네? 하나 많아 이재명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그 이유가 민주당 지지자들이 봤을 때는 정권을 지금 그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네. 윤석열이 워낙 강하니까 윤석열을 이길 수 있는 그 후보는 이재명밖에 없거든요. 그 나머지 후보들끼리 단일화 단일화 이러지만 네. 사실 네. 별 의미도 없어요. 아, 의미가 없습니까? 뭐 지지율 다 합쳐도 안 되잖아요. 아. 그러니까 또 뭐 단일화 한다고 해봤자 그 표가 다 가지도 않아요. 또 그중에 또 반은 또 빠져서 저 이재명으로 또 가요. 아, 또 글로 갑니까? 네. 하나만한 경선이 아닐까. 아, 어차피 이재명이다? 그렇습니다. 아, 근데 사실 이제 아홉 명 면면을 보면 전직 총리의 현직 지사의 전직 장관의 정말 화려한데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이제 약간 이제 모략 같아. 또 모략. 아, 모략 따는 이제 금지. 네. 이건 모략이 아니고. 민주당 경선이 재미없다. 네. 이런 이제 좀 이렇게 아, 소금을 뿌려놔야 네. 이제 이쪽으로 관심이 안 가고 그래야 이제 뭐 이제 시너지도 안 생기고 하는 거 아니냐. 네, 네. 그런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네. 실제로 실정 가보면 달라져요. 아. 그래서 지금 뭐 지지도 이런 거는 네.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동안에 이제 많이 노출되고 국민들한테 많이 익숙한 그런 순서인데 이제 대통령감이 누구냐라고 이제 사람들이 판단을 하기 시작해요. 네. 그럼 뭐 토론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메시지를 할 텐데 그거에서 점수가 오가겠죠. 아, 내부에서는 어찌됐든 이거 한치 앞도 모른다 이런 생각들을 네. 다들 갖고 계신가 보군요. 한치 네. 앞은 아는데 이 세치 앞, 네치 앞을 보기가 어려운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조금 봐야 돼요. 네. 이재명 지사를 좀 흔들 만한 최대 변수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이재명 지사는 사실 그동안 거의 범죄자 스타일이었죠. 뭐 재판도 많이 받고 또 뭐라 하시죠? 아, 조금 이제 과격한 표현 같습니다. 네, 네, 네. 제 고향이 의성인데 네. 제 고향에서 차를 타고 한 10분쯤 가면 이재명 지사 고향이 나와요. 안동. 안동. 네. 네. 아,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갓 쓰고 도포 있고 제일 많이 다니는 아직도 선비들이 제일 많은 고향이 안동이거든요. 네. 그래서 딱 들어가면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 네. 네. 유교의 네. 본고장. 슬슬 빌드업을 하시네요. 슬슬 빌드업을 하십니다. 거기에서 그렇게 찰지게 욕을 형수님한테 잘하는 분을 제가 네. 정말 상상도 못하고 처음 봤어요. 근데 그것을 아마 안동 사람이 들으면 그건 이제 변수가 될 것이다. 굉장히 놀랄 텐데 네네. 아직 듣지 않은 분들이 엄청 많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근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일각에서는 이미 다 소비가 지난번에 부분이라. 경기도 지사선거 때 네. 엄청나게 막 그거는 유튜브에 이제, 돌고 했어요. 그거는 그래서 이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것이 나와도 큰 반향이 없어요. 네. 이유가 뭐냐? 관심 없다는 거예요. 그냥 윤석열이 무서우니까 이재명이 안 나가면 경쟁이 안 된다. 그러니까 불쌍한 거죠. 이낙연, 뭐 정세균 이런 분은 총리까지 지내시고 훌륭한 분들인데 네.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변수가 별로 안 된다. 어차피 이재명이다로 결론이군요. 제가 이제 길게 돌아서 저 우리 김재현 의원님이 약간 이제 팩트 사실 기반의 메시지가 아닌 것 같은데 네. 실제로 지금 여론조사를 해보면요. 여론조사가 다 다르잖아요. 네. 근데 1대1 윤석열 대 이재명 윤석열 대 이낙연 뭐 다른 분들은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두 분 하는 거 보면 퍼센트가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 당에서 네. 뭐 이재명 지사가 1등해서 이제 1등이 되면 네. 또 나가서 경쟁력이 있는 거고 다른 분이 나가도 경쟁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이재명 지사 외에는 다른 사람은 다 볼 거 없다. 이거는 우리 경선판을 가능한 한 이제 경선 이후에 보면 관심을 좀 안 갖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면 저 지금 궁금한 게 저
최고위원께서는 어쨌든 이재명 지사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계시는데 네. 김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야권에서는 그럼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네. 누가 최종적으로 대선 후보가 될 거라고 예측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뭐야 윤석열 최재형 이 두 분은 안 될 거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치가 이렇게는 안 갑니다 절대로. 이 정치가 이렇게 그분들이 제일 쉽게 가진 않고 그런가 보네요. 제일 아니 그건 아니고 네. 아니, 이게 솔직하게 내가 뭐 무섭다 아니, 전략적으로 솔직하게 이건 아니고 네. 그냥 딱 냉정하게 네, 정말 두 분은 아니고 네. 네. 계산하지 마시고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오세훈 네 분 중에 나는 한 분이 나올 거라고 봐요. 아, 그분들이 제일 쉬운가 봐. 아니, 실제로 이분들 중에 한 분이 나오게 되고 지금은. 후보 개인기로 이번 대선은 결판 안 납니다. 아. 절대로. 뭐 윤석열, 이재명 두 분도 개인기는 좀 지지도가 있지만 지금 우리가 여기서 나왔듯이 또 네. 약점도 많은 분들 아니에요. 예. 개인기 갖고는 안 돼요. 그러면은 그 우리 최고위원님 입장에서 국민의힘에서는 네. 민주당의 여러 후보 가운데 본선 경쟁력이 가장 껄끄러운 사람이 누굽니까? 가장 껄끄러운 사람은 네. 이재명이죠, 당연히. 아, 그렇습니까? 제일 쉬운가 보네요, 또. 아니, 그분 그게 아니고 이거는 정말 사실이에요. 아, 그 사실이에요. 저 김종민 의원님은 다 거짓말인데. 아, 어떤 측면에서 네. 가장 껄끄러운 거죠? 아니, 이제 우리 당은 사실 대구 경북이 주된 그 네네. 그 텃밭이죠. 텃밭인데 예. 우리 이재명 지사님은 그 한국 정신문화에서도 안동에서 또 빌드업 하신 분이거든요. 네, 빌드업. 아니, 그렇기 때문에 네네. 굉장히 그 대구 경북에서 또 쏠릴 수가 있어요. 실제로. 아, 보수의 텃밭인데. 거기서 이재명 지사가 민주당 후보로 나오면 그래도 우리 동네 사람 찍어줘야지. 또 안동 사람들이 비록 욕쟁이긴 하지만 우리 동네 사람 찍어줘야 된다. 이렇듯 생각할 수 있거든요. 네네. 제가 저걸 받아서 자체 분석 한마디만 더 붙이면 저런 분석이 있습니다. 저것도 이제 하나의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지역 구도로 본다면 이재명 지사가 제일 유리하다. 예, 국민의힘에는 강적일 거라고 네. 저는 봐요. 네. 왜냐하면 영남 출신이니까. 우리가 노무현, 문재인 다 영남 출신 아닙니까? 그런데 네. 선거라는 게 지역 구도가 좌우하는 시대는 약간 좀 갔어요. 아. 영향을 미칠 거예요 아마. 근데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하나가 있어요. 선거가 매번 선거 때마다 지역에서 충청도표 누가 가져가냐 네. 영남표를 이쪽에 가져가고 호남표를 이쪽에 가져가면 이기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네. 이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중도층을 누가 가져가느냐가 되게 중요한 아주 매번의 변수예요 그래서 중도층을 가져가는 후보가 누구냐 네.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어쨌든 김종민 의원님은 이재명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보니까 아니 아까 우리 근데 김재... 그 이야기가 있어요 네. 윤석열이 당선되면 저 그 문재인 대통령이 좀 위험하고 이재명이 당선되면 친문이 다 위험하다 그랬는데 좀 위험하시니까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 불가침이 하십니다. 숨이 일관 모략적으로 가시는데 네, 알겠습니다. 아니, 시간이 다 네. 돼서 네. 아, 네. 다 됐어요? 네. 생방이라 다음에 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